게임 개발을 하고 싶은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건 출시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싶은 게임 아이디어를 늘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코드를 짜야 하고 그림도 그려야 하고 심지어 음악까지 만들어야 하죠. 수십 명이 모인 대형 스튜디오라면 모를까 혼자 혹은 소규모 팀으로는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바로 A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캐릭터와 같은 한 명의 게임 개발자가 어떻게 프로그래머이자 아티스트, 작곡가, 심지어 성우까지 될 수 있는지 그 빌목이 다섯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도구들만 알아도 여러분의 개발 속도와 퀄리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바로 프로그래밍과 기획 보조 AI입니다. 게임 개발을 하다 보면 버그가 터졌을 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막막하거나 새로운 게임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할 때 우리 속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에게 물어보면 단순히 코드 예시를 던져주는 걸 넘어서 왜 이런 방식이 좋은지까지 설명해주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큽니다. 특히 초보 개발자라면 구글링보다 훨씬 빠르게 원하는 답을 얻고 코드를 이해하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게다가 단순한 프로그래밍뿐 아니라 게임 기획 아이디어 정리, 시스템 구조 설계, 심지어 밸런스 시트까지 초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느라 몇 시간을 날릴 일을 AI를 활용하면 단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AI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실력 성장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하고 본인 스타일로 리팩토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적정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면 추가 기능을 넣거나 시스템을 확장할 때 코딩 낯의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분위기를 살려주는 배경음악입니다. 사실 1인 개발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BGM이에요. 직접 작곡하려면 음악 지식이 필요하고 외주를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노입니다. 원하는 분위기나 장르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AI가 게임에 어울리는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긴장감 넘치는 보스전 음악이나 잔잔한 마을 테마 같은 걸 요청하면 몇 분 안에 완성된 BGM을 받아볼 수 있어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스노를 이용해서 만든 노래들을 들어보고 가볼까요? 스노로 만든 BGM을 사용할 때는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유료 플랜에서 생성한 음악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므로 게임에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료 플랜에서 만든 음악은 스노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 프로젝트나 프로토타임용이라면 무료 버전도 충분하지만 정식 출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유료 플랜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AI 성우 11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의 나레이션이나 캐릭터 보이스를 넣을 때 성우 섭외나 녹음 스튜디오 없이 작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도구인데요. 한번 몇 가지 언어로 더빙된 목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f the video is beneficial, please subscribe and like. 영상이 유익이나라 구독과 いいねをお願いします. 실제 사람이 말하는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나레이션이나 대사가 정말 중요한 게임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퀄리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노와 마찬가지로 상업적 사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플랜으로 생성한 음성은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하며 외부 공개 시인 11labs.io 혹은 11.ai 표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유료 플랜으로 생성한 음성은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출처 표기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료 버전으로 생성된 음성은 나중에 유료로 전환해도 자동으로 사업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하는 음성 클론은 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보이스나 직접 만드는 음성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3D 모델과 에셋 제작입니다. 게임을 만들다 보면 가장 큰 벽 중 하나가 바로 모델링인데요. 캐릭터, 배경, 아이템까지 전부 직접 만들려면 시간이 끝도 없고 외주를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메쉬와 트리포 같은 AI 모델링 도구입니다.
이미지 한 장이나 간단한 프롬프트만 넣어도 AI가 3D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쉬는 간단한 로우 폴리곤 스타일에 강하고 트리포는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델을 뽑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덕분에 아이디어를 빠르게 취약화하고 게임 안에 바로 테스트용으로 넣어볼 수 있죠. 더 자세한 정보는 이전에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정책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메쉬와 트리포 모두 무료 플랜에서는 생성물이 CC by 4.0 라이선스로 배포되기 때문에 사업자 사용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료 플랜에서는 생성물이 비공개 처리가 되며 출처 표기가 없어도 사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로토타입이나 개인 프로젝트라면 무료 버전도 충분히 유용하지만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유료 플랜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도구는 2D 아트 제작입니다. 게임 개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컨셉 아트와 UI 디자인이죠. 캐릭터 일러스트, 아이템 아이콘, 배경 화색까지 전부 필요하지만 1인 개발자가 직접 다 그리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레오나르도 AI와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게임 개발에 특화된 이미지 생성 플랫폼으로 컨셉 아트, UI 아이콘, 심지어 텍스처까지 빠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션 2.0, VU3 같은 영상 생성 기능과 요즘 핫한 나노바나나 등 엄청난 모듈도 많이 추가가 돼서 고품질의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실마틱 영상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생성된 예시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필요한 아트를 빠르게 확보하고 게임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잡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 조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무료 플랜은 생성 이미지가 공개 라이브러리에 공유가 되며 상업적 사용에 제약이 있지만 유료 플랜을 쓰면 비공개 유지 및 상업적 활용이 자유롭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라 상업적 사용이 허용이 되지만 특정 아티스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엔 법적,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프로젝트라면 무료 버전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유료 플랜이나 합법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1인 개발자와 소규모 팀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AI 도구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AI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고 게임 개발 과정에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드린 AI 도구들을 직접 써보시면서 자신만의 개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팁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